그날 눈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발자국을 보니까 김사범 의사 발자국이 5m, 10m의 간격으로 있더라는 거라.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이거 축지법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산을 띄워서 반대편으로 갔죠. 정서 파하고 저기서 포함돼서 한번 혼났죠. 이저 일경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번에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 그저 시의 그 경찰들을 다 동원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중 포위를 했고, 결국 그 포위 속에서 혼자서 쌍권총을 들고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차피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일본 경찰을 더 죽이고, 그리고라도 생을 마감하든지 이런 그 생각으로 입으로 좀 달라고 이걸 그러셨는데, 달라. 예. 상해를 떠나올 때 절대로 항복하여서 포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공언을 하고 왔던 그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서 잡히지 않고 일제의 그 굴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지키신 것이죠. 이렇게 기리고 서서 쌍권총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사망 사실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아무리 보내도 이 사람들이 발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가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 할머님이 이제 그곳을 빠르셔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셨겠죠? 그랬더니 총그 자국이 11발. 근데 이제 그한 발은 이제 자결하시면서 당신께서 스스로 쏘신 거고, 나머지 10발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서울을 발칵 뒤집어 놨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통치의 중심인 경성, 당시에 서울의 경성을 그 시내 중심을 갖다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10일 동안이나 이렇게 홀로 이렇게 싸웠던 그런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거든요. 독립운동이 국내에 침체되어 있고 임신부 어렵고 이때에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김상옥 의사를 통해서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완전히 더 이제 그걸 성공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1890년부터 1923년 이렇게 돼 있네. 그런데 1890년이 아니라 1889년이 맞는 거를 89년. 예. 의사님 경우는 쌍권총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의사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지 않나 싶은데.